뉴욕 일원 한인 동포단체가 자리를 함께하고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으며 곧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퀘어의 볼드롭 행사에는 하루 종일 내린 비 속에서도 최대 20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오바마케어 항소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는 3월부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동포단체가 자리를 함께하고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지난해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에도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 민주평통 등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이 뉴욕 한인회관에 모여 신년 할례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효성 총영사가 대독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지속되는 경제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경제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린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개관하고 남북한 화해 국면, 다수의 한인 정치인이 탄생하는 등 지난해에는 한인 사회에 좋은 소식이 많았다며 한인 동포 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만큼 올해도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 진취적인 디아스포라를 품고 미 주류 사회를 향해 더욱더 공격적인 도전과 변화의 도치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욕 한인사회는 오늘 지난 1년 동안 세심하고 겸손한 자세로 뉴욕과 뉴저지 한인 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힘써온 박효성 뉴욕 총영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제15회 발로 뛰는 영사상을 전달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황금 돼지해인 올해 한인 동포사회 큰 복이 깃들길 기원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으며 곧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트위터로 화담한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교착 국면에 있는 북미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김 위원장을 곧 만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고 친서는 멋지다고 말했을 뿐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조만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만 표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앞으로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타임스퀘어의 볼드롭 행사가 하루 종일 내린 비 속에서도 최대 2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이 들뜬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한편 맨해튼 곳곳에는 종일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는 31일 정오부터 수많은 시민이 모여들기 시작해 최대 200만 명이 운집했다고 뉴욕시 경찰이 밝혔습니다. 볼드롭 행사는 자정까지 계속된 빗줄기 속에서 치러졌지만 자정 무렵 맨해튼의 기온은 화씨 47도를 웃돌아 예년보다 춥지 않은 날씨 속에 진행됐습니다. 형형색색의 우의를 입은 시민들은 빗줄기를 맞으며 맨해튼의 들뜬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새해맞이를 상징하는 볼드롭 카운트다운과 함께 원타임 스퀘어의 빌딩 꼭대기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탈 돌이 하강하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 노래와 함께 3,000파운드 분량의 오색 색종이가 타임스퀘어 광장에 날렸습니다. 한편 맨해튼 곳곳에는 중무장한 경찰과 폭발물 탐지견 등이 배치됐고 7,000명의 인력과 200여 대의 대테러 트럭이 동원된 가운데 종일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타임스퀘어 상공에 사상 처음으로 드론을 띄워 공중 감시를 펼쳤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항소 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바마 케어의 효력이 적어도 앞으로 1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주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항소심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코너 판사는 의무 가입 조항이 사라지면 전체 오바마 케어가 유지될 수 없지만 곧바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많은 미국인들이 혼동을 느낄 것이기에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오코너 판사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불해야 하는 벌금 제도가 폐지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잃었다며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연방의원들과 주정부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항소심의 진행 과정에 따라 2020년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가 2020년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장 후보 무등록 사태로 29대 뉴저지 한인 회장 선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정명희 씨가 입후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명희 씨는 추천인 100명의 서명이 작성된 후보 추천 명부와 공탁금 2만 달러를 제출했다고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정 씨는 한국과 미국 내에 신원조회 접수증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누락된 상태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추가 서류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진국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장 후보 등록을 고려하는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6일까지 추가 후보 등록이 있을 경우 복수 후보를 놓고 심사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치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정 씨는 한국 국가기도운동 미동북부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미국에서도 오는 3월부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외교부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새로 구축되는 영사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외국민등록부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수수료 없이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50센트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 현황 알림, 기본 증명서 등 주요 행정 문서에 대한 다국어 민원 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서비스를 영사 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 발급 체계 구축 사업 추진 결과 내년 4월부터 주일본 대사관과 주 LA 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 위임장을 한국의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세들브룩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에이즈와 간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발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형 간염 보균자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병원 측은 관계자를 해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세들브룩의 헬스플러스 수술센터에서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7일 사이 치료를 받은 환자 3,788명에 대해 HIV나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건국은 이들 환자들 중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C형 간염 증세를 보인 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이 환자의 C형 간염이 이 병원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지난해 9월 이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관리 과정을 문제 삼아 잠정적으로 병원을 폐쇄시켰으며 병원 측은 최근 관계자 2명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병원을 다녀간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원고 측은 병원 측의 주의 부족으로 인해 에이즈에 걸리거나 간염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게 됐다며 감염 여부 이전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미국 4대 대도시인 LA, 시카고, 휴스턴, 뉴욕 중 뉴욕시가 지난해에도 가장 안전한 대도시의 명성을 지켰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정의를 위한 브래넌 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지난해 살인사건은 287건으로 2007년보다 5건 감소했습니다. 뉴욕시의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연간 2,262건에 달했었는데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 기준으로는 10만 명당 3건으로 로스앤젤레스 6건, 휴스턴 14건, 시카고 20건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뉴욕의 강도 사건은 약 8%, 총격 사건은 4% 각각 감소했으며 총격을 맞은 인원도 2017년 933명에서 지난해 894명으로 줄었습니다. 뉴욕시 강력 범죄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범죄 도시의 오명을 썼던 뉴욕은 1990년대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재임하면서 낙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전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2017년 1,438건에서 지난해 1,760건으로 22%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성폭행 범죄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미투 열풍 속에 그동안 침묵했던 성폭행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인종 증오 범죄가 증가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흑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는 33%,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는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들은 어떤 모습의 새해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인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지 김재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는 LA 한인타운. 한인들은 저마다 작고 큰 소망들을 품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아픈 것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새해 소망이 그거야. 특히 올 한 해 유난히 많은 현안들로 몸살을 앓았던 한인사회. 새해에는 한인사회가 한층 권익을 신장하고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길 기대해봅니다. 오는 새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모든 위정자들이 진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또 평화가 오게 하면 좋고요. 한인 사회가 더욱더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제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인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새해 소망은 단연 학업과 취업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더 멀리 달리고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앞으로 대학교 계속 진학하는 데 있어서 공부나 학업적이나 모든 면에서 열심히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고 뭔가 새로운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 제가 잘하고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좀 이렇게 회사 일도 열심히 잘 되고 그리고 한국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한국에서 학교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많은 일이 있었던 2018년 새해에 바라는 한인들의 소망은 다들 달랐지만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한국계 최초 미군 해병대 장성인 내니얼 류 소장이 새 이민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가교 역할을 해온 한미우호협회는 한국과 미국 사회에 크게 기여한 대니얼 류 소장을 2019 새 이민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특수전 최정예 부대 레이더스 사령관으로 부임한 류 소장은 한국계 장성으로 미군에서 활약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새 이민자상 역대 수상자론 테네시주 내슈빌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김유근 박사, 아프가니스탄 전쟁 영웅 존 오 중령,
아시아계 최초 미군 대대장을 지낸 고 김영옥 대령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H2B 비자 사전 접수를 위한 고용 허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정부 셧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월 1일 0시부터 H2B 비자 신청을 위한 온라인 고용허가 신청서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그랜드캐년 여행을 하던 한인 유학생 박모 씨가 그랜드캐년 사우스림 지역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현재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추락 당시 머리 부상이 심해 병원 측은 박 씨 부모의 동의하에 세 번의 뇌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이며 앞으로 2, 3일이 고비일 것으로 병원 측은 내다보고 있으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정부가 추진 중인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 조례를 통한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나섰습니다. 애틀랜틱 카운티는 지난해 8월부터 카운티 내 공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으며 호보큰에서는 1월부터 종이봉투를 10센트에서 25센트에 판매하도록 했으며 저지시티는 6월부터 야채나 냉동 음식 구매 외에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이 새해부터 액세스 레오니아라는 이름의 행정서비스 앱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앱을 통해 타운의 민원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며 문제가 해결되거나 결과가 나왔을 때 타운은 다시 이메일로 알려주게 됩니다. 타운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액세스 레오니아 앱은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등에서 쉽게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토요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